매트 넘어서 첫 끼예요, 첫 끼. 국수 먹을 거예요, 국수. 이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베트남 친구. 쌀국수에 쌀국수. 저는 이 베트남 쌀국수 좋아해요, 맛있어. 이거는 야채. 이 친구가 데리고 왔고요. 자, 여기 양념 있고. 쌀국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오자마자 첫 끼에요, 베트남 쌀국수. 이거는 라임. 우리 오렌지라고 보면 되죠, 오렌지. 레몬. 넣고. 이거 넣는 게 좋아요. 이게 소독되는 거예요, 소독. 산성이래갖고. 나물, 향채 넣는 사람은 넣고요. 저는 향채도 좋아해요. 이거는 굵은 면이에요, 굵은 면. 컵.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잖아요. 근데 이 로컬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아메리카노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데만 조금씩 있고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켜냐면은, 요거는 카페 소다예요, 카페 소다. 자, 얘는 카페 다예요. 다가 얼음이에요. 다가 얼음. 카페가 커피예요. 네, 그러게 블랙커피죠. 블랙커피에다가 요거 물을 조금 더 탔어요. 그래도 굉장히 진해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게 분다오라는 거래요, 분다오. 얘를 갖다가 요거에 월남, 우리 월남쌈이죠? 싸먹는 거에요, 싸먹는 거. 싸봐. 자, 여기 이제 우리 그 베트남 친구가 테스트로 한번, 자, 물을 묻혀서. 자, 지금 반을 접네요. 페이퍼. 라이스 페이퍼라 그러죠, 우린? 자, 야채 넣고. 원하는 것도 이렇게 집어넣어요. 원하는 거 집어넣고. 자, 쌀국수 넣고. 고기도 넣고. 자, 이제 돼지 머리 눌린 것 같아요. 그런 거고.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돌돌돌 너 먹어. 돌돌 말아서. 자, 요거는 맘돔이에요, 맘돔. 우리 그 젓갈 같은 거. 맛있겠는데요. 족발국수에요, 족발국수. 여기 족발이죠, 족발. 족발국수. 이거 야채. 이건 바나나 꽃. 그리고 이거는 어묵. 어묵이에요, 어묵. 족발하고 어묵하고 들었네요. 딱 좋아. 난 이 국수 좋아요. 이 친구가 여기 추천해줘서 온 거예요. 로컬 국수집. 아, 이건 맛있겠는데. 이건 민치 일본말 안 되죠? 오염수도 쏟아냈는데. 고기 완자라 그래야 되나요? 고기 완자? 먹어볼까요? 고기 완자가 아니고 맛살 같은 거네요, 맛살. 이걸 이렇게 짜서, 이거 항상 이거 넣으세요, 넣고 드셔야 돼요. 그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라임이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이거 넣어서 드세요, 베트남 오시면. 껌가라는 거예요, 껌가. 전 지금 여기 와서 로컬만 먹고 있어요. 현지인을 만나가지고 현지인이랑 돌아다니면서 로컬에서만 먹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없어요, 다. 제가 다니는 데는 다 한국인들이 전혀 없어요. 여기도 로컬 식당이에요, 로컬 식당. 껌가라는 거는요, 껌이 이거 밥이고요. 껌이 밥이고, 가가 닭이에요, 닭. 그래서 껌가라고 해요. 이게 가예요, 가.
검은데. 자, 한번 먹어볼까요? 자, 먹는 거는 제가 혼자 그냥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먹는 거는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출출해서 요거 반미하고 요거 이제 반미라 그래요. 베트남에선 이게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뭐 밥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식사 대용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코로나 때 빵조가리 샌드위치 빵조가리 줬다고 막 그 문제된 거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거 대단히 여기에 긍지를 가져야 된대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보면 돼요. 주식이라고. 요거 하나 하고 요거 코코넛. 코코넛은 지금 눈탱이 맞았어요. 저 3만 동달러에 1,500원 주고 샀어요. 저건 눈탱이 같아요. 아무리 바닷가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한 2만 동이나 1만 동, 2만 동 할 것 같은데. 나도 뭐 코코넛 내 돈 주고 안 먹어봤으니까 잘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눈탱이 맞은 것 같고. 자, 반미는 요거 25,000동 줬어요. 25,000동. 25,000동이면은 한 2,3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개 한번 볼까요? 자, 소개는 이렇게 들으시고요. 한국 사람은 오로지 나 하나야. 여기 시내에서도 한 30분 오토바이 타고 들어왔어요 지금. 자, 여기 뭐 풀 나왔고요. 풀 이거는 이거 이쁘게 생겨가지고 주문해봤어요. 근데 얘가 베트남에가 두 개밖에 안 시켰어요. 비싸니까 해물이 베트남도 비싸요. 그러니까 얘가 쫄아가지고 두 개밖에 안 시켰나 봐요. 그냥 먹어보래요 한번. 일단 두 개 뽑았어요. 왕소라요. 왕소라. 와. 무이짬. 무이짬? 무이짬이래. 무이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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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소라랑 비슷해. 소라랑 비슷해. 야, 이거 봐봐요. 한국에 있는 소라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왜 미꾸냥 똑같이 생겼어? 소라 맛도 소라랑 비슷해요. 아, 이거는 볶음밥, 마늘 볶음밥. 베트남에서 흔하게 먹는 거예요, 볶음밥. 볶음밥. 해산물 볶음밥인가 본데? 해산물 볶음밥이냐? 오징어 들어가 있어, 오징어. 자, 뭔지 하나 또 나왔어요. 자, 이거는 꼬마, 우리 피조개에다가 이거 해산물. 아, 이거 해초. 이거 베트남 사람들은 이거 많이 먹어요. 나 뭔지 모르겠어요. 맛은 없어요, 이거. 이 볶음밥은 맛있어요. 베트남에서 진짜 이 볶음밥 맛있어. 자, 요거는 베트남에서 많이 먹는 거, 구운 새우예요, 구운 새우.
새우를 불에다 구웠어요. 불에다 구웠는데도 이 껍데기가 잘 벗겨지는데요, 사람한테? 원래 불에다 구우면 껍데기 안 벗겨지거든요. 우리 꼬막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개가 조금 틀려요. 꼬막은 아니에요. 이것도 치즈 같기도 하고 치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치즈 아닌 것 같은데? 없는 거잖아요. 없다고 하나 시켜봤어요. 우리나라 고동 같이 생긴 건데 커요. 사이즈가 손가락만 해요. 우리나라 이 고동하고 맛이 비슷해요. 베트남 고동. 베트남 고동. 얘보다 국물이 맛있어요. 국물이. 요 국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국물을 같이 먹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올 클리어 했어요. 올 클리어. 역시 한국 사람 같이 먹어야지. 베트남 사람들은 너무 조금 먹어가지고 더 접시 많죠? 아, 38만 동 나왔어요. 38만 동. 자, 실컷 먹고 38만 동. 괜찮은데요? 쌀국수, 새우, 오징어, 꽃게. 자, 저는 베트남식 좋아해요. 아주 진수성찬이에요. 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도 로컬 식당에 왔어요. 로컬 식당. 아, 이거 어쨌든 먹는 건데. 이건 베트남 부침개인가 봐요. 제가 소주 사왔어요. 자, 여기 식구들하고, 여기 동생네 식구들하고 왔어요. 로컬 식당. 여기 완전 생 로컬이에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 맛있는 거 고동. 고동. 이거 부침개가 아니고요. 햄. 햄이라고 해야 되나? 소세지라고 해야 되나? 아, 오뎅. 어묵튀김이네요. 어묵튀김. 아, 이건 이제 전골 먹기로 한 거예요. 전골. 그 알코올, 저기 고체 연료. 저기다 불 붙여서 먹어요. 전골이에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부하고 고기하고 어묵하고 있어요. 무하고. 아, 무? 아, 무는 없네. 베트남 스타일.
국수하고 우리 그 쌀국수 먹듯이 먹는 거네. 쌀국수. 아, 알았어요. 자, 쌀국수 먹듯이 먹어요. 야채하고 국수하고 넣고. 라면. 라면도 못 먹나봐요. 라면. 라면, 베트남 라면. 우리로 따지면 라면 사이, 라면 사이. 자, 감각으로 찍어요, 감각으로. 이러니까 좀 보이네. 자, 이거는 라면이에요, 라면. 라면. 베트남 라면. 우리 그 라면 땅, 라면 땅 맛이 라면 땅. 뭐가 또 나왔는데요? 닭발. 닭발이에요, 닭발. 오늘 포식하는데, 포식? 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예, 예, 예. 한국에는 빨간 닭발, 여기는 하얀 닭발. 추억을 전부 해보세요, 추억을. 동남아는 다 더운 걸 알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산지대를 가지고 달라시 고산지대여 그래가지고 추워요. 베트남 사람들은 여기 겨울잠 입고 다녀요 지금. 자, 이거는 국수에 로컬 국수 죽순에다가 무슨 당면 비슷한 거 들어가 있어요. 당면 비슷한 거 들어가 있고. 아, 이게 오리예요? 이거 죽순인데요? 오리도 들어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요거는 뭐 돼지고기 같은 건가 봐요. 자, 요거 껌. 돼지고기 아니고? 네. 그 소스. 오리. 오리예요. 오리. 아, 샐러드. 얘도. 오리 샐러드. 아, 오리구나. 오리. 오리 샐러드에 오리 샐러드하고 네. 야채하고. 오리 샐러드. 자, 그냥 길바닥이에요, 길바닥. 로컬. 자, 로컬에서 먹는 거예요, 로컬에서. 네. 야, 로컬 좋잖아요.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자, 먹는 모습은 제가 한 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찍기 힘들고요. 자, 고프로가 이상하게 잘 안 되네요, 작동이. 자,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제가 대타로 우리 여기 다른 유튜버 선생님. 죽순. 죽순이요, 예. 죽순 맛있네. 자, 먹기 전에. 깜? 깸? 깜? 짠, 짠. 아, 짠. 짠이라고 합니다. 짠. 라임을 넣고. 항상 저거 넣어드세요. 여기 오시면은. 저 소독 효과가 있으니까. 젓가락을 한번 비비고.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 이거 뜨거우면 됩니다. 옛날에 클레오파트라가 임신을 안 하려고 저기 뭐야, 레몬으로 그렇게, 했대요. 이상한 또 얘기라고. 어? 그러니까 저게 산성이 강하니까 소독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자, 오리. 여기 선생님도 유튜버예요. 유튜버 선생님이고. 땅콩, 이 땅콩. 여러분들 이 땅콩. 베트남이 땅콩이 항상 많거든요. 땅콩이 네. 많으니까
땅콩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땅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땅콩 알러지 주의하시래요. 자, 저도 이제 슬슬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양푼이 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는 로컬 반콧 집이에요. 반콧. 반콧. 동따오에 있는 로컬 반콧. 아, 저렇게 싸가지고 찍어 먹는 거예요. 아, 얘는 오징어, 먹. 쟤는 새우, 돔. 야채하고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 넉맘 요거 찍어서 먹어요. 아, 근데 이게 또 한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먹는 거를 찍을 수가 없어요. 전 이거 되게 좋아해요. 맛있어요. 반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베트남 놀러 오시게 되면은 요런 거 한번씩 이렇게 드셔보세요. 현지인, 여기 있죠, 현지인. 현지인하고 지금 여기 봉따오에 있는 식당에 왔어요. 뭐 전골 같은 건가 봐요. 아, 뭐 무슨 가오리? 아까 이게 뭐, 무슨 가오리? 뭐? 라오카누이? 라오카누이? 라오카누이라는 거래요, 이게. 아까 무슨 가오리라고 그랬는데, 번역기에서 보니까요. 자, 그거 먹으러 왔어요. 자, 이거 멸치를 갖다 이렇게 튀겨놨어요. 멸치, 우리 대멸치죠. 대멸치, 멸치 튀겨놓고. 자, 국수는 국물에다 넣어 먹는 거고. 자, 야채도 뭐 국물에 다 담가 먹겠죠. 무슨 이상한 거, 이거 튀김 이거 베트남 사람들은 저거 많이 먹어요. 저것도 주고요. 라오카로이. 라오카로이. 네, 이거랑 자 볶음밥이 왔어요. 여기다가 노래요. 자, 여기다가 놓고. 사일 유튜버가 맨 쓸데없는 거 이런 거 먹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안 되는데, 여행 다니고 이런 거. 뭐? 하우징징. 하우징징. 하우징징 되는 거예요. 난 뭔지 몰라요. 하우징징. 하우수어징징. 하우수어징징. 하우수어징징이래요. 몰라, 이게 로컬 집이래가지고요. 라오카로이, 볶음밥, 하우수어징징. 얘는 바나나. 가증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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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메르치, 왕메르치. 왕메르치를 이거 무슨 소스를 줘요. 이 소스에다가 쏙메야 모르겠어요. 쏙메야. 우리 꽁치 맛이에요. 꽁치 맛. 꽁치 새끼인가? 꽁치 맛이네. 꽁치, 구운 꽁치. 자, 이게 라오카노이. 라오카노이래요. 라오카노이. 국수하고. 응, 이거는 언제나? 응. 뭐?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녹아주고 먹으면 뜨겁겠죠? 좀 싱큼해요, 국물이. 네, 아까 번역기는 가오리라고 나와 있었는데, 가오리가 아니고 생선이네, 생선. 누엉마. 누엉마? 자, 누엉맘 찍어 먹는 거예요, 누엉맘. 여기는 거의 다 누엉맘이에요. 맛있어요. 딱히 부드럽고. 아, 가오리 맞네, 가오리. 뼈가, 가오리 뼈에 씹히는 뼈. 가오리 맞네.
라오팍 너이 괜찮아요. 가만. 해물볶음밥. 해물볶음밥. 나오가 나 해물볶음밥. 미용실하는 친구의 미용실. 로컬 뷰티샵. 조그맣게 의자 3개 놓고 해요. 네. 만나가지고 친구하기로 했어요. 친구. 네. 라모? 라모? 이래요. 무슨 저기 바다에 저기 물가에 사는 풀 같아요. 저기 뭐야 그 영수증 갖고 또 장난 치는 걸 잡아냈는데 이 친구가 영수증 갖고 장난 치는 걸 잡아냈는데 제가 영상에다 못 담아냈어요. 우리 저기 이거 베트남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은요 이거 체크를 해야 돼요. 뭐뭐 시켰는지 뭐뭐가 나왔는지 이거를 체크해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뭐가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그거를 잡아내서 뺐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게 그냥 생활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그냥 돈 주잖아요. 그럼 눈탱이 맞는 거예요. 58만 천동. 뭔가 추가된 거를 뺀 거예요, 지금. 자, 잘 먹었습니다.